쉐난도 밸리는 버지니아 서북부에서 남쪽으로 산맥을 따라 펼쳐져 있으며 81번 고속도로가 중앙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샤난도 국립공원과 룰레이 동굴이 있는 곳으로 아팔라치아 산맥의 수목과 파란 하늘, 맑은 공기, 그림 같은 목장이 잘 어울려져 있는 곳입니다. 내추럴 브리지는 수천 년 동안 물에 깎여 자연이 생성된 거대한 자연 교량입니다. 북미 대륙에서 석회암으로 생성된 넓이 65m의 가장 큰 육지 교량으로 모노칸 인디안들이 신성시 여기던 곳입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도 이곳을 답사했으며 자기 이름의 이니셜을 돌에 새겨놓았다 합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1774년 영국왕 조지 3세로부터 이 다리를 포함한 65만 평방미터의 땅을 사들이면서 자연이 만든 가장 장엄한 작품이라고 말했답니다. 내추럴 브리지에서 락시티까지는 약 6시간의 운전시간이 소요됩니다. 테니시주의 차타누가 시에 인접해 있으나 행정구역은 조지아주입니다. 락시티는 가넷 오타와 프리다 오타 부부가 만든 바위 정원입니다. 아팔라치안 산맥 끝자락에 불쑥 솟은 돌산을 바위 틈 사이로 길을 만들고 각종 나무와 꽃과 미로를 아름답게 조화시킨 바위 정원입니다.
락시티 정원의 끝에 있는 지하 동굴에 어린이를 위해 동화의 세계를 만들어 사계절 관광은 물론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장식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락시티 정상에서는 조지아주, 알라바마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노스 캐롤라이나주, 켄터키주, 버지니아주, 테네시주 등 7개의 주가 한눈에 볼 수 있어 광활한 광경을 보는 이로 하여금 대지의 신비를 느끼게 합니다.